화성은 인류가 가장 많이 탐사를 시도한 행성이자 또 가장 많이 실패를 경험한 행성입니다. 그 실패의 비율은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금성과 지구의 위성, 달과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화성 탐사 실패는 어째서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인류의 우주공학이 아직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화성 탐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오늘은 1971년도에 있었던 화성 탐사와 그에 관한 기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1년 우주에는 인류가 만든 세대의 탐사선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스 2호와 마르스 3호가 앞서 나갔고 메리노 9호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모두 같았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 그때까지 인류는 화성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세대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의 비밀을 풀어줄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은 화성 탐사에 있어서 최적기였습니다.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 접점은 15년에서 17년 주기로 발생하는데 1971년이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탐사를 놓친다면 적어도 1980년대 후반까지는 화성을 탐사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당대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은 각각 나사와 소련 우주국에게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적 세력보다 먼저 화성 탐사를 성공할 것. 달 탐사로부터 이어진 화성 탐사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이 부주의함을 낳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수는 나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사는 원래 1971년에 화성 탐사에 대비하여 두 대의 우주 탐사선을 만들었습니다. 메리너 9호에게는 쌍둥이 우주선인 메리너 8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리너 8호는 발사 직후 유도장치의 작동 불량으로 인해서 탐사선을 운반하는 2단계 추진수단인 아틀라스 로켓이 점화에 실패함으로써 대서양에 추락하게 됩니다. 실수는 소련 우주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메리너 8호를 잃은 지 불과 이틀 후 소련의 궤도 우주선 한 대가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에서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사될 때의 열과 진동에 의해 컴퓨터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이 이름없는 우주선은 지구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맙니다. 결국 나사와 소련 우주국 모두 자신들이 희망했던 것보다 적은 수의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소련은 마르스 2호와 3호 두 대의 우주선을, 미국은 메리너 9호 단 한 대의 우주선을 화성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 우주국의 경우 나사보다 사정이 좋았습니다. 나사보다 화성으로 쏘아올린 우주선이 더 많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랬지만 마르스 2호와 3호는 둘 다 화성의 붉은 땅에 직접 착륙을 할 수 있던 착륙선이었던 반면 나사의 메리너 9호는 화성의 궤도에 안착하여 카메라로 지표면을 탐사하는 궤도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주선을 발사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달 탐사 경쟁에 있어서는 소련이 패배했지만 화성 탐사 경쟁에는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근일 접점 기간에도 두 행성 간의 거리는 6200만 킬로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새 우주선은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항해를 한 끝에 드디어 화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정보는 가장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린 소련 우주국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마르스 2호와 마르스 3호가 성공적으로 화성에 도착했다. 탐사의 과정이나 발견물은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뒤로 오랜 시간 동안 소련 우주국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소련 우주국이 마리너를 통해 공개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소련 우주국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나사의 궤도 탐사선 마리너 9호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마리너 9호가 화성의 궤도에서 촬영한 사진들 사이에서 처참하게 파괴된 마르스 2호와 마르스 3호의 잔해가 발견됐던 것입니다. 착륙선인 마르스 2호와 마르스 3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소련 우주국의 기밀 정보는 훗날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한 퇴역 장교에 의해 공개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스 2호와 3호의 화성 탐사 실패에 대한 보고서. 1972년 1월 15일 본 보고서는 우리 우주국이 1971년에 화성에 보낸 탐사선 마르스 2호와 3호의 실패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마르스 2호와 3호는 화성 궤도에 진입한 후 각각 착륙선과 궤도선으로 분리되었다. 마르스 2호의 착륙선은 1971년 11월 27일에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하다가 원인 불명의 고장으로 추락했다. 마르스 3호의 착륙선은 1971년 12월 2일에 화성의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지만 착륙 후 20초 만에 통신이 끊겼다. 우리 우주국은 마르스 2호와 3호의 실패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마르스 2호와 3호는 화성에 도착하기 전에 미국의 요원들에 의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국은 우리의 화성 탐사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우리 우주국은 마르스 2호와 3호의 통신 기록과 사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르스 2호의 착륙선은 화성의 대기권에서 지상으로부터 강력한 전자파 간섭을 받았다. 이 간섭으로 인해 마르스 2호의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장비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통제 불가 상태에 놓여 추락하게 되었다. 마르스 3호의 착륙선 또한 전자파 간섭의 시도가 있었지만 착륙 시점까지 유의미한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착륙 직후 미지의 존재에 의해 물리적으로 파손이 된 것으로 여겨지며 그들은 마르스 3호의 카메라 데이터를 조작해 흑백의 점들로 가득한 사진을 우리에게 전송했다. 우리 우주국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마르스 2호와 3호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우리 우주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미확인 존재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기밀 문서로 본 보고서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기밀문서에 따르면 소련 우주국의 화성 탐사선인 마르스 2호와 3호는 미국의 방해 공작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자파 간섭, 그리고 화성의 지상에 존재하는 미지의 존재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971년에 화성의 근일 접점을 두고 벌어진 소련과 미국의 우주 탐사 경쟁에서 탐사선을 두 대나 보유한 소련 우주국이 아니라 한 대밖에 없었던 나사가 승리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을 도와 소련의 탐사선을 파괴한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미국과 소련의 화성 탐사 경쟁과 그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과 화성에서 소련의 탐사선을 공격한 미지의 존재가 어떻게 동맹을 맺었다고 생각하시나요? 1950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시작되며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국가 간 자존심 경쟁이 불러온 인류 역사상 과학과 기술이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우주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이 어떻게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었는지 이번 영상에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주 경쟁의 시작은 1953년 소련 정부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을 사정거리로 하는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천재 로켓 공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개발한 V2 로켓을 실전에서 투입하여 런던 공습에 사용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독일이 패망하면서 폰 브라운은 핵심 연구자 132명과 그 가족 300여 명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이들을 뉴멕시코로 이주시켰지만 나치 독일 출신인 이들에게 별다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독일에서 열차 300량 분량의 V2 부품을 가져갔고 이를 육해공 및 민간항공사, 심지어 대학연구소에게까지 나눠줘서 각 연구소에서 조립해서 발사해보며 연구하도록 했고 그렇게 4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총 70여대의 V2가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독일 과학자들은 V2 부품을 가져간 14개의 연구소에서 V2를 재조립하여 발사하는 것을 도와주었으나 이후에는 로켓 개발은 미국인들의 몫이었고 폰 브라운 팀은 로켓 개발에서 한동안 배제되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이들을 데려간 것은 이들을 써먹기보다 소련이 이들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1차적 목표였는데요. 한편 소련은 V2
V2 로켓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던 페네몬데를 점령하여 이곳에 남아있던 V2 완제품 및 부품, 생산설비, 그리고 과학자와 기술자를 모두 소련으로 압송해갔습니다. 상당수의 독일 핵심 과학자들은 폰 브라운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그 밖에 남아있던 인원들은 모두 소련이 접수했기 때문에 소련도 상당한 독일인 과학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5,000명에 달하는 인원 중 단순 노동자, 기술자들을 제외하고 개발 인력만 170명가량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가장 핵심 과학자는 헬무트 그레트룹이었다고 합니다. 독일 과학자를 데려온 소련의 로켓 과학 개발 책임자는 소련 과학자들이었고 독일 과학자들은 철저히 기술을 전수해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련에서도 독일 과학자들의 역할은 컸고 아무리 소련이 V2의 완제품과 부품, 생산설비 및 노동자까지 전부 다 획득했다 하더라도 독일 과학자들의 도움 없이 V2를 복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련이 운이 좋았던 것이 헬무트 그레트룹과 그의 부하들이 V2 로켓의 유도 제어 장치 개발을 책임졌던 사람들인데 이것은 당시 소련의 ICBM 개발에 성패를 좌우한 가장 핵심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로켓을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밀한 유도 제어 기술이 필요했고 나치 독일에서는 그레트룹의 팀이 유도 장치를 개발하여 V2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에는 제어 유도 기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레트룹이 소련 초창기 미사일들을 위한 유도 제어 장치를 만들어준 덕분에 인류 최초로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소련 두 국가 다 우주 경쟁에 목맬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초강대국의 자리, 그것도 압도적인 1위에 올라섰고 과학기술에 있어서 인류에 도달했습니다. 과학기술에서 미국에 대적할 만한 국가군인 서유럽은 전후 복구에 매달리는데도 바빠서 우주 개발에 나설 형편이 못되었다고 합니다. 소련 역시 2차 대전에서 독일과의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었고 비록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소련이 라이벌 구도가 되긴 했지만 미국은 소련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도 많으며 병력과 재래식 무기 물량 때문에 군사적으로 강할 뿐 기술적으로는 한 수 아래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첨단 항공 분야에서 소련은 미국에 많이 뒤져 있었는데요. 미국은 이미 공군력에서 소련을 압도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냉전이 시작될 무렵인 1947년 소련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4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서방 세계와 상대하기 위해 재래식 군대에 엄청난 예산을 쏟고 있었고 그 외에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느라 또 엄청난 예산이 필요했는데요. 그리고 정치사회적으로 소련은 전후 복구와 주변 국가들의 공산혁명을 지원하는 데 한창이었는데요. 때문에 한동안 소련은 우주 개발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일 이유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본 소련은 서둘러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전력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스파이를 통한 첩보전을 통해 기술과 정보를 축적하여 1949년 마침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여 세계 두 번째로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핵을 개발해놓고 나자 이것을 미국에 떨어뜨릴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된 소련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당시 핵 공격을 하는 방법은 폭격기에서 직접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당시 소련은 소형 전투기는 그럭저럭 만들지만 대형 폭격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련이 핵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군에 집중적인 투자를 감행했고 미국과 소련의 공군력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핵군력 또한 미국에 비할 바 못되었는데요. 소련은 강력한 육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군과 공군에서 현격한 열세였기에 이를 가지고는 대서양을 건너 미 해군과 공군을 뚫고 미국 본토에 핵을 떨어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힘들게 만든 핵폭탄이 미국에는 직접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핵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련은 재래식 무기로 미국과의 전면전은 불가능이라 판단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한 끝에 장거리 로켓에 핵탄두를 넣는 방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53년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이 ICBM을 개발할 동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소련의 항공 우주 기술이 아직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여기던 미국은 여유롭게 우주 산업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련의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공군력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55년 전 세계 70여 개국의 지구 물리학자들이 국제학술연합회의에 모여 지구의 중력, 경위도, 지진, 자기, 해양, 기상, 빙하, 대기, 태양활동, 극광 등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여기서 지구 대기권과 그 밖을 조사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들어 1957년 7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만들어 발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 망명 온 폰 브라운 팀의 미 육군과 해군 소속 과학팀이 각각 로켓을 날리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치 독일 출신의 과학자들이 아닌 순수 미국인들이 인공위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 육군의 프로젝트가 아닌 해군 소속의 프로젝트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 해군 소속의 뱅가드 프로젝트는 번번이 발사에 실패했고 이 선택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한편 극비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던 소련은 미국이 1957년 7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자 이를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미국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기 전에 선수를 치는 계획이었습니다. 소련은 R7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폭발을 거듭하던 R7 로켓은 1957년 봄에 드디어 날아오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R7은 간신히 날아오는 데만 성공했고 비행거리, 추력, 비행 안전성, 표적 정확도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아 미국 아이젠하워가 공언한 1957년 7월 이전에 선수 쳐서 인공위성을 띄우겠다는 소련의 계획은 틀어지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미 해군의 뱅가드 계획이 많이 지연되고 있었기에 소련은 R7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여름까지도 계속 중요한 문제점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를 보완하는 데 성공했고 1957년 하반기에는 목표에 근접하는 성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가을 소련은 마침내 R7 로켓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1957년 10월 4일 마침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 발사로 소련은 우주시대를 열었고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국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는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달의 고요한 바다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인류가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 발을 디딘 사건이자 아폴로 계획의 9번째 미션이며 지금도 인류과학기술 발전의 대명사이자 냉전 시기 우주개발 경쟁의 기념비적인 결과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세계사의 길이 넘을 크나큰 업적이죠. 하지만 그 창대한 업적 이면에 수많은 비밀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폴로 11호 달 착륙에 대한 10가지 신기한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폴로 11호가 발사되던 1969년으로 이동해보죠. 아폴로 11호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위험성을 떠안고 있었는데요. 아폴로 로켓을 가득 채운 연료는 만약 폭발할 경우 약 45kg의 파편을 5km 거리까지 날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경하러 온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경고가 전달되었죠. 나사는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로켓의 폭발 가능성 역시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폴로 11호 프로젝트 이전에도 우주선 발사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수없이 많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VIP 관중들의 경우에도 발사대에서 약 6km 거리 떨어진 곳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아폴로 11호 프로젝트는 성공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아폴로 11호에는 오늘날의 화장실 비데와 같이 호화로운 장치들이 전혀 없었고 과학자들 역시 무중력 상태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방법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은 마치 과학실의 쥐처럼 각종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했죠. 마시는 물은 연료 전지를 통해 얻어야 했으나 수소가스 필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료가 거품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우주에서 수돗물을 주문할 순 없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설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폴로 11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달에 성조기를 꽂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장면을 찍는 것도 그다지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달에 국기를 꽂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고 하죠. 나사는 기존의 달의 표면이 매우 부드러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구 귀환 이후 암스트롱과 알드린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달의 표면은 단단한 바위로 덮여 있었다고 하죠. 그나마 바위 위에 얇은 먼지층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몇 센티미터 정도의 땅에 깃대를 꽂을 수 있었지만 사진을 찍으며 실수로 깃발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했다고 합니다. 1969년이라는 당시 연도로 생각해보면 HD 텔레비전 중계라는 개념이 많이 희미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달 착륙은 실제 HD로 촬영되었습니다. 비록 전 세계의 가정에 고화질 중계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우주 비행사들은 고화질로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했지만 여러분들은 화면 속에 알갱이들이 떠다니던 저화질의 달 착륙 순간이 기억날 겁니다. 이는 나사의 카메라가 평범한 가정용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사용될 수 없는 포맷으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나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고화질로 촬영된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순간을 고화질로 확인하고 싶다면 나사의 웹사이트로 바로 달려가 보시면 됩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며 처음으로 남긴 대사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건 달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남긴 문장이 아닙니다. 오케이, 엔진 정지. 버즈 올드린이 남긴 이 한마디가 사실은 인류가 달에 남긴 첫마디죠. 하지만 이 대사는 그다지 큰 매력이 없었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닐 암스트롱의 대사를 더 기억하게 됐죠. 하지만 버즈 올드린의 공로도 인정해야겠죠. 달에 발을 내딛는 첫 번째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었지만 버즈 올드린도 만만찮게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달에서 처음 소변을 본 사람이 바로 버즈 올드린이기 때문이죠. 그는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순간 우주복에 내장된 소변기에 볼일을 봤는데요. 그가 발을 디디며 예상보다 높이 뛰어오른 나머지 소변기가 고장나 버렸고 버즈 올드린이 남긴 소변은 그대로 우주복의 장화까지 스며들게 됩니다. 정말 불편한 상황이 펼쳐졌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올드린은 냉정을 유지해야 했죠. 전 세계의 생중계 중이었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했지만 올드린은 속으로 폭소를 터뜨리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우주 비행사들은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그 어떤 보험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아폴로 11호 프로젝트를 불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주 비행사들의 생명보험료가 굉장히 비쌀 것이라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승무원들은 떠나기 전에 수백 개의 사인을 남겼는데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들의 가족들이 사인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그 서명이 수억 원에 팔리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한 계획이었던 것 같네요. 아폴로 11호의 승무원들은 달에 무엇을 남겨놓고 왔을까요? 보통 달에 꽂아놓은 성조기만을 남겨두고 왔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은 배낭, 아폴로 달 착륙 모듈의 절반과 몇 가지 감성적인 물품들을 남겨두었는데요. 1967년 훈련 도중 화재 사고로 3명의 미국 우주 비행사를 희생시킨 성공하지 못한 아폴로 1호 프로젝트를 추모하는 물건들을 남겨두기도 했죠. 또한 소련 우주비행사 블라디미르 코마로프와 유리 가가린을 기념하는 메달도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상징인 금색의 작은 올리브 핀 역시 남겨졌죠. 아폴로 11호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승무원들을 구해준 건 다름 아닌 펜 한자루였습니다. 그들은 달 탐사 이후 착륙선에 돌아가 7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이륙하여 달 궤도에서 기다리는 사령선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이때 충격적이게도 상승용 엔진을 작동시키는 스위치가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달까지 내려왔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할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이때 올드린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는 즉시 볼펜을 스위치가 있던 자리에 넣어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지금도 올드린은 그때 썼던 펜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륙하던 도중 올드린은 자신이 고생하며 세웠던 성조기가 달 착륙선 엔진이 일으킨 폭풍으로 날아가 버리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를 발판 삼아 이후에 달 착륙선들은 성조기를 달 착륙선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세우게 되었죠. 우주 비행사들도 세관 통과 및 보안 검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걸 아시나요? 우주 비행도 원칙상으로는 미국을 벗어나 여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로 복귀한 아폴로 11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복귀 후 하와이로 행해야 했죠. 그리고 다른 여행자들처럼 세관 신고서 작성 등 입국 절차를 밟았는데요. 보안 검사 도중 그들의 짐에서는 달에서 가져온 먼지와 바위만이 발견되었고 다녀온 행성지에는 달이라는 한 단어만이 기록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에게도 그런 서류가 요구된다는 건 꽤 놀랍네요. 하지만 귀찮음보다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기쁨 때문에 그들은 별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폴로 11호와 관련된 10가지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던 사실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사실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놀라웠나요? 저는 조사 중 개인적으로 우주 비행사들도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그곳은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외계인을 찾는 것보다 힘들었다.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 사이에서 작고 어두운 점으로 숨어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는 자신이 발견한 명왕성을 두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태양계는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태양계의 대표적인 행성 중 하나인 명왕성조차 과학자들의 치밀한 계산과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태양계 안에서 발견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섯 가지 신비한 물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브젝트 X. 2010년 1월 6일 나사의 허블 망원경은 유령처럼 태양계를 통과하는 X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의 유령 같은 잔상은 바로 그 물체가 내뿜고 있는 수증기 때문이었는데요. P2010A2라고 명명되어진 이 혜성은 자신의 몸체 뒷부분에 140m가량의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에 관찰되었던 다른 혜성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소행성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소행성대가 고대의 화성과 목성 사이에 존재했던 헬라스라고 불리는 행성의 파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헬라스가 화성과 충돌해서 화성의 생명체를 몰살시키고 그 여파로 수십만 개의 암석으로 쪼개져 우주를 떠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대에 존재하는 암석구는 대체로 그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데요. 때문에 궤도를 예측하기가 힘들어 지구의 혜성 충돌 시나리오에 가장 많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는 이 지역에서 온 것이라고 추정되는 10km급의 소행성에 의해 한번 종말을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요. KT 충돌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구에 살고 있던 공룡이 멸종하기도 했습니다. 흑기사 위성. 태양계에 존재하는 각 행성은 자신의 중력에 묶인 다양한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위성은 달이지만 우리 지구에는 또 다른 위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흑기사 위성은 지구의 극궤도에 존재하는 우리 지구의 신비한 위성입니다. 이 위성의 존재는 최근에 들어서야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매우 작은 크기로 아직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위성을 두고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물체가 니콜라 테슬라가 1930년도에 쏘아올린 무선 신호용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냉전 체제에 소련이 구축한 비밀 스파이 위성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흥미로운 주장 중 하나는 이 위성이 13,000년 전에 엡실론 부티스라고 불리는 북두 침부 자리에 존재하는 이중성에서 지구로 보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감시하는 외계 지성체의 감시 위성이라는 것이죠. 흑기사 위성은 2008년에 우주왕복선의 승무원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사진에서 우리는 푸른 지구를 배경으로 우리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검은 물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외계인의 검은 눈일까요? 아이손 혜성. 2012년 9월 21일에 발견된 혜성 아이손은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있는 오르트 구름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5km에 이르는 이 혜성은 태양에 다가오는 동안 점점 가속도가 붙어 2013년 11월 23일에는 136만 km의 속도로 태양과 몹시 가까운 거리를 지나치게 됐습니다. 이 혜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혜성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혜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 밝아지기보다 더 어두워지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혜성이 일반적인 혜성과 다르게 먼지보다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아이손을 최근 100년간 발견한 혜성 중에 가장 어두운 혜성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손은 태양계의 가장자리에서 오랫동안 존재했기 때문에 태양계의 초기 상태를 반영하는 고대의 물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학자들은 이 혜성의 탐사를 통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성 X. 명왕성이 발견된 1930년대 이후로도 태양계에서 새로운 행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구에서 관측하기 힘든 환경에 놓인 행성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천문학자 로드니 고메스는 명왕성 너머에 존재하는 외소 행성들의 궤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구 4배 크기의 행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메스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행성 운행 시뮬레이션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지구 4배 크기의 행성의 존재가 외소 행성들의 독특한 궤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고메스가 추측한 행성 X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메스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황성의 존재 또한 청황성의 궤도 측정을 통해 예상되었고 학자들의 관찰 끝에 발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1 VG. 1991년 12월 1991 VG로 명명된 10m가량의 혜성이 지구 가까이에 접근했습니다. 이 혜성이 지구 위를 통과할 때 학자들은 일반적인 혜성과는 다른 이 혜성의 몇 가지 특징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혜성의 궤도가 지구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991 VG는 지구의 충돌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의 혜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같은 혜성의 궤도를 두고 지구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혜성의 밝기가 급격하게 변동한다는 것도 학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우주에서 이렇게 밝기가 변하는 물체는 인공물을 제외하고는 관찰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던컨 스틸은 이 혜성의 밝기 변화를 두고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회전하는 우주선 표면의 일시적인 정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1991 VG가 나사가 1960년대에 발사한 우주선의 잔해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1991 VG가 지구와 비슷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지구에서 발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1991 VG가 태양광 패널과 같은 반사성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나사는 자신들이 발사한 우주선들은 모두 식별 가능하고 1991 VG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1 VG는 과연 인공물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지구를 조용히 미행하고 있는 외계의 탐사선일까요? 1991 VG가 우리 지구의 궤도에 다시 들어오는 2025년에는 그 비밀이 풀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태양계 안에서 발견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섯 가지 신비한 물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물체가 가장 신비하게 느껴지셨나요? 우주는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아니, 몇몇 과학자들은 우주가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같은 공간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있죠. 우주에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우주를 동경해왔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며 했던 갖가지 상상은 별자리로 이름 붙여졌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우주로 나간 지 거의 10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우주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있어 우주를 경험한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우주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뱀을 봤다는 주장을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진공의 상태에서 노크 소리를 들었다면요.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신비한 체험은 공식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께 우주비행사들이 지구 밖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오랫동안 그것이 뱀이 아니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뱀의 형체를 갖고 있는 생물이었다. 1994년 우주비행사 스토리 머스그레이브는 놀라운 증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6차례나 우주비행을 하였고 의사이자 수학자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그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증언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타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 뱀과 비슷한 생물을 보았습니다. 뱀은 일반적인 지구의 뱀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2, 3미터의 크기였고 우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스그레이브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생물은 마치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머스그레이브를 향해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 머스그레이브는 이곳이 우주에서 흔히 겪는 환각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비행에서 똑같은 생물을 목격했을 때 그것이 환각의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 총 6번의 우주비행 중 뱀을 목격했던 것은 두 차례를 연달아서였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철저히 정신건강을 진단받고 비행이 허가되기 때문에 연달은 환각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우주생물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것은 나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달 착륙 당시 닐 암스트롱이 했던 이야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그가 달 표면을 디디드며 내뱉었던 첫 번째 말이었을까요? 사실 그가 내뱉었던 첫 마디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내딛기 바로 직전 나사와 달 착륙선 사이의 교신이 약 2분간 전파 방해로 인해 중단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달 착륙선의 전파는 호주의 수신기를 통해 전송되었으며 이곳에서 미국의 텔레비전을 통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계되었습니다. 덕분에 극소수의 호주인들만이 그 2분 동안 닐 암스트롱이 했던 말들을 들을 수 있었죠. 저 큰 거 거대해요. 어, 하느님, 다른 우주선들이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큰 구덩이 반대편에 늘어서 있어요. 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시차를 두고 중계했던 까닭으로 이는 세계적으로 방송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호주인들은 분명히 이 발언을 기억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닐 암스트롱이 이후에 결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사가 숨기려고 하는 달 착륙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고든 쿠퍼는 역사상 마지막으로 우주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 인간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 정부와 나사는 우주비행을 위해 공군과 오랜 시간 동안 협력했습니다. 고든 쿠퍼는 공군의 비행사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죠. 1951년 여러 파일럿들과 함께 편대를 잃어 비행 훈련을 받던 중 그는 거대한 UFO들의 대규모 함대를 목격했습니다. 파일럿들과 함께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는 곧바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고든 쿠퍼가 겪은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3년 그는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 머큐리에 홀로 탑승하여 지구 궤도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호주 퍼스 상공을 비행하던 중 그는 이번에도 빠르게 비행하는 초록색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추적 시스템에도 감지되었으나 은폐되었죠. 고든 쿠퍼는 2004년 타계하기 직전까지 나사와 미국 정부가 UFO의 존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중국의 첫 번째 우주비행사 랑위는 우주선에서 이상한 소음을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우주선 바깥에서 노크를 하는 소리처럼 들렸죠. 진공 상태에 가까운 우주선 바깥에서 이런 소음이 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망치나 철제 양동이를 치는 소음과 비슷했죠. 소음은 지속적으로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환청일 것이라 생각한 랑위가 우주선 벽에 손을 갖다 대었을 때 분명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엇인가가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노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랑위가 이를 겪은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는 것이며 우주선에 함께 있던 다른 비행사들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이죠. 비행선을 두드리는 소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주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생명체의 것이었을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나사의 우주비행사 르로이 초가 국제우주정거장의 지휘관이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매우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허핑턴 포스터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상한 선으로 이어진 녹색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뒤집힌 체크무늬 같은 빛은 국제우주정거장을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듯한 빛덩어리가 우주정거장 근방을 유영하는 것 같았죠. 우주는 지구와는 다르게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빛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지구에서 쏘아올려진 빛이 빚어낸 환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르로이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자신이 목격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1969년 아폴로 10호가 달의 뒷면을 지나가던 중 탑승하고 있던 모든 우주비행사들은 일제히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소리라기보다는 음악에 가까우죠. 그들은 그 소리가 마치 에테리얼한 음악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스태퍼드, 존 영, 유진 선한 선장이 이 음악을 들었다고 전해지죠. 음악 소리에 대해 그들이 묘사한 대화를 들어보면 당시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었어 저 휘파람 같은 소리? 외계 음악 같지 않아? 정말 이상한 음악인걸? 아무도 우리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이 기이한 음악이 나를 진짜 괴롭혀. 아, 나도 들리는 것 같아. 이걸 누가 믿겠어?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되겠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야 할까? 모르겠어.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놀라운 것은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또 다른 비행사 마이크 콜린스 역시 이와 같은 음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리가 달 착륙선과 사령선의 초단파 라디오 주파수 간의 혼선일 것이라 주장했으나 역시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의견일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당신들이 나를 죽였어. 우주비행사인 블라디미르 코마로프는 1967년 이 끔찍한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련에 의해 우주로 보내진 초기의 비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우주선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비행을 거부했지만 소련은 이를 묵살하고 그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그가 우주를 진입한 지 며칠 후 소유주 1호는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미국의 정보 청취소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우주선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고 산소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분노에 찬 울분을 토해내며 우주선과 함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우주선 내부가 뜨거워진다. 너희들이 나를 죽였어.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거대하며 신비로운 곳입니다. 따라서 지구인의 관점에서 이를 감히 재단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겪은 수많은 신비 사례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준 극히 일부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구인의 가소로운 과학으로 이와 같은 우주의 신비를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주 비행사들이 겪은 신비로운 이야기들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주에는 다양한 외계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우주과학의 관점에서도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행성이 하나 있다면 바로 J1407B입니다. 2007년 천문학자들은 천체를 관측하던 중 지금껏 본 적 없는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고리의 지름만 1억 8천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행성이었죠. 이 행성은 처음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붙여 마마젝 행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크기만으로도 놀라운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마직 행성 앞에 아주 거대한 무언가가 빠르게 별 앞을 가리면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을 아주 거대한 고리를 가진 행성이 별 곁을 지나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외계 행성은 천문학계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특이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오랜 시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 발견되고 나서 15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별을 가리던 행성이 완전히 실종된 것입니다. 우주의 시간은 우리와는 달리 무척이나 더디게 흘러갑니다. 별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데는 보통 1억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J1407b 행성은 형성된 지 1600만 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주의 관점에서는 매우 어린 항성에 속합니다. 이 행성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고리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토성고리의 640배에 달하는 우주적인 수준의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 고리의 질량은 토성의 것보다 200만 배 이상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고리는 모항성이 형성된 지 1600만 년밖에 되지 않아 위성계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뜻할지도 몰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성 J1407b는 목성보다 약 20배가 컸으며 이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별 주변의 궤도는 극도로 이상하여 별과의 거리가 궤도 주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후와 대기 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을 발견한 이후부터 이상 증세 때문에 천문학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행성들의 조건과 이 행성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J1407b의 이상한 점은 발기변화 패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4월 초 행성은 갑자기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월경에 이르자 최초의 관측보다 무려 95% 이상 어두워져 있었죠. 하지만 6월이 되자 밝기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행성은 아무리 어두워져도 그 밝기가 1% 남짓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J1407b의 경우 95%까지 어두워졌죠. 이는 무언가 엄청나게 거대한 것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6월 사이 별빛은 마치 지글지글거리듯 중간중간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었죠. 마치 종이를 반으로 갈라접어 그 패턴을 찍은 것처럼 양측의 반응은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이는 행성들이 흔히 보이는 패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마잭의 연구팀은 아주 거대한 고리를 두른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본래 행성의 고리에는 중간중간 빈틈이나 간극이 있기 마련인데 연구팀은 이를 근거로 가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경우 두꺼운 고리가 별을 가릴 때는 별빛이 어두워 보이다가 중간에 빈틈 사이로 잠깐 별빛이 들어오면 별이 다시 밝아 보이는 복잡한 패턴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좌우 대칭적인 관측 결과에 무게를 실어주는 가설이었습니다. 모든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관측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이상현상은 결코 다시는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J1407b 행성은 무척이나 특이한 행성으로 현재까지 충분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행성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학적 이론은 거의 추측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행성을 훑고 지나갔던 것이 거대한 우주선이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상현상의 특이성으로 생각해볼 때 이는 지나친 추측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계에서는 행성 J1407b의 이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행성의 별빛이 지글거리며 좌우 대칭을 이루고 밝기가 어두워졌던 까닭은 바로 J1407b 행성의 대기 기능이 있다는 가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대기의 구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통 행성에는 수소와 헬륨 같은 원소가 풍부한 대기를 갖기 마련입니다. 또한 메탄과 암모니아 같은 무거운 원소 역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407b의 생김새와 궤를 함께합니다. 행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원소들인 것이죠. 만약 이 행성이 대기를 갖고 있다면 이곳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큰 비약은 아닐 것입니다. 대기를 갖고 있다면 이 행성은 햇빛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이 행성의 밝기 변화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이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2023년 초 과학자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서 나사의 화성 탐사차가 촬영한 사진자료 중 해면, 산호, 벌레알, 이끼, 개, 전갈과 같은 생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견했죠. 이것이 과거 화성에 생물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인지 아니면 현재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현재 생물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1407b 행성 역시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견일지 모릅니다. 이곳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화성보다 훨씬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으리라는 관측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화성은 생명체가 없는 황무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며 이는 꽤나 긍정적인 답변을 낳았습니다. 특히나 오랜 과거에는 생물군이 번성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J1407b 행성에도 어쩌면 화성과 같은 생명체들이 생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인류보다 훨씬 더 진보한 생명체들이 있을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거대한 행성 하나를 완전히 뒤덮을 만큼 커다란 우주선을 가진 지적 생명체가 말입니다. 오늘은 J1407b 행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행성에는 정말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면 이상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과학적 이론이 존재할까요? 아름다운 사막을 배경으로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을 탐구하는 1962년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서는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화의 주인공 T.E. 로렌스가 아랍 반군 지도자에게 초상화를 선물로 건네는 순간인데요. 선물을 받은 아랍 반군 지도자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낙타인가? 평면상에 구현된 입체적인 형상에 익숙한 우리와 달리 아랍인들은 그것이 신의 창조물을 모방하는 것으로 여겨져 금기시되어 있어 낯설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랍인들조차 현실의 조각품을 보면 그것이 인간의 얼굴과 동일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아랍인들이 화성 상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화성의 얼굴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은 미지의 고대 건축물 화성의 얼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을 의미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유전적 능력입니다. 이 덕분에 신생아들은 인간의 외모가 어떤 형태인지 배울 필요 없이 부모를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심리 실험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굴을 인식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부모가 아닌 이목구비가 있는 대상에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쪽 안구가 없거나 코가 없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반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기들이 단순히 물체로 배열된 얼굴 형태에도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사과로 눈을 만들고 당근으로 코를 만들고 바나나로 입을 만들어도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 얼굴 인식은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의 무작위 배열이나 벽지의 패턴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얼굴 인식 능력이 부여된 이유는 이러한 능력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은 인간 얼굴의 미세한 변화를 탐구하면서 사회적 신호를 익힙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웃을 때 따라 웃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배운 사회적 반응 방식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아이는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선천적인 얼굴 인식 능력은 화성의 시도니아 지역에서 발견된 화성의 얼굴에 대한 관심과 연관되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독특한 지형이 인간의 인식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의 얼굴은 어떤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인간에게 어떤 신호를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과학적 권위를 가진 원거리 투시 능력자인 알렉스 테일러조차도 화성의 얼굴이라는 수수께끼에 대해 대규모 노동력에 투입된 첨단 과학적 건축물이라는 짧은 해석만을 제공할 뿐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SRB는 때때로 UFO와 같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문명들과 접촉할 때 투시장애를 받습니다. 이런 고차원의 과학기술을 가진 미지의 존재들은 종종 더미 영상을 재생하여 인간의 원거리 투시 시도를 방해하곤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화성에서 SRB가 실패한 장소가 시도니아에 위치한 화성의 얼굴밖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건축물은 화성인의 종말을 초래한 대재난 이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화성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화성인들이 이런 대규모의 건축물을 건설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 주요 주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 얼굴이 화성인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웅적인 지도자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스 테일러의 탐색 결과에 따르면 화성은 현재 인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에서는 긴 시간 동안 사회가 형성되며 다양한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했습니다. SRB 연구자들 중 일부는 이 얼굴이 화성 문명의 갈등을 통합하고 번영을 이끌었던 알트로스라는 이름의 지도자의 얼굴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의 얼굴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며 미국의 러시모어산에 새겨진 대통령들의 얼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 얼굴이 화성에서 번성했던 종교 지도자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화성에서도 지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알렉스 테일러는 가장 영향력이 컸던 종교 집단의 모습을 SRB를 통해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선 숭배를 한다. 아마도 그것이 이들이 처한 가혹한 환경에서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해 보인다. 사제와 비슷한 자들도 있다. 그들은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이 심벌과 마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다. 이 교단의 사제들은 우주에는 물리적인 현상 이외에도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나마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어딘가 이란의 물라와 비슷하다. 화성의 얼굴이 성인의 얼굴이라고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화성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재난 이후 모종의 방법을 통해 살아남아 있던 화성인들을 규합하여 문명을 재건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모아진 신도를 바탕으로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와 부처와 같은 종교 지도자의 얼굴을 시도니아에 건설함으로써 종교적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축물이 회색인 혹은 아눈나키의 얼굴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회색인의 존재는 UFO 사건이나 외계인 납치 사건을 통해 SRB 연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류나 화성인과 달리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색인의 인류 감시 행동이나 납치 행위는 대중에게 공포감과 불안을 유발하지만 SRB 연구자들은 화성인들의 대규모 이주에 회색인이 관여했다는 공통적인 증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의 인류에게 지식을 전파하며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도 있는데요. 그들은 회색인들을 수메르 신화의 아눈나키와 동일한 세력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에 존재했던 문명인들은 왜 시도니아 지역에 아눈나키의 얼굴 모양 건축물을 건설했던 것일까요? 화성의 충돌 크레이터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지형, 그리고 대규모 지각 변동의 흔적들을 보면 화성에는 거대한 재난이 닥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눈나키는 이 재난이 발생하기 바로 전이나 후에 화성인들을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이론가들은 화성에 닥친 거대한 재앙 이후에 이 아눈나키들이 화성인의 보존을 위해 화성과 환경이 가장 유사한 지구로 화성인들을 이주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화성인들은 그러한 이주를 가능하게 한 아눈나키를 신처럼 받아들이고 또 감사를 표하기 위해 화성에 얼굴을 건축한 것입니다. 현재 인류가 지구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성 테라포밍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가설로 보입니다. 화성의 위기를 피해 화성인들을 지구로 이주시킨 아눈나키들은 지금 인류가 추진하는 화성의 테라포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화성의 얼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만 년, 어쩌면 수억 년 전에 건설됐을지도 모를 이 인공적 건축물은 우리를 놀랍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화성의 얼굴이 어떤 목적이기에 건설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주탐사 역사는 경쟁의 역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은 세계의 패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우주산업을 발전시켰고 마치 서로가 보란 듯이 우주선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과 다름없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전투를 벌였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로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핵을 보유하게 된 두 국가는 서로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일로 힘을 겨뤄왔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성 탐사에 성공한 나사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데에도 성공하면서 소련 우주국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 탐사 초기에는 소련이 나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는 어떻게 소련을 앞질러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1964년에 나사가 화성에서 발견한 7 보안 기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련은 우주 탐사 역사에서 눈부신 업적을 쌓은 국가입니다. 1960년대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 최초의 우주정거장을 성공시킨 소련은 과학기술의 선두주자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같은 과학기술 발전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발전한 군사기술과 독일에서 온 로켓 과학자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소련에 맞설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통신위성, 최초의 우주선 도킹, 최초의 태양궤도위성 등을 성공시킨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온 과학자들과 풍부한 자본력을 통해 소련을 점점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두 국가의 경쟁은 점점 더 격렬해져 1969년 이전까지 우주를 향해 쏘아올린 우주선의 개수만 해도 거의 300대에 가까울 정도로 역대급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쟁의 종지부는 미국이 찍게 되었습니다. 1969년 7월 21일 닐 암스트롱을 필두로 한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며 우주 개발 역사에 길이 기억될 대표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련 역시 1960년대에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기 위한 수십 차례의 예비 실험 우주선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우주 탐사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였던 미국이 갑자기 이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치열한 첩보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원자폭탄의 개발 정보를 유출한 로젠버그 부부 사건은 미국의 첩보 능력이 소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미국 군사 심리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은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공산 진영에서 첩보 활동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 수집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곳은 심령 교신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육체에서 영혼을 분리시키는 능력을 활용하여 적국의 미사일 지하 경납구나 크렘린 장벽 안의 회의 등을 관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첩보 활동에서 초능력자를 활용하는 일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치는 하인리히 힘러의 주도하에 에스퍼 부대를 운영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왕정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능한 점성술사를 고용하여 임박한 재난이나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측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런 에스퍼 특수부대는 소련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에스퍼 부대는 군부 중심 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기존에 활동하던 민간 심령술사들이 부분적으로만 작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러한 심령 교신에 대한 이론이 학자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받고 체계화되는 데 이르렀습니다. 특히 심령 교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과학적 원고리투시는 미국 과학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은 SRB를 전쟁에 활용하고 자원 확보와 경쟁 세력에 대한 분석 등 자국 이익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군사심리전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 소련 화성탐사 방해 공작은 소련 우주국의 20번에 걸친 화성탐사 시도를 무위로 돌림으로써 그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문이 남는데요. 미국은 왜 자국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 소련의 화성탐사를 방해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미국 군사심리전 프로그램에서 양성된 커튼이 브라운의 일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민간에서 SRB 교육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원거리 투시 능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은 지구 좌표를 넘어 미확인 비행물체에 탑승한 미지의 존재나 심지어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도 접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미루고 원거리 투시로 그가 보았다고 주장하는 2억 년 전의 화성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9월 29일 훈련 사무실 의뢰인이 제공한 좌표 5987-9221로 이동하니 여기엔 산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주위의 땅은 모래가 덮여있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느껴진다. 이 모래, 붉은 빛깔의 모래다. 산을 다시 바라보니 그것이 정교한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라미드다. 이집트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막의 모래가 이렇게 붉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게다가 이 피라미드 근처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산이 있다. 이곳은 고대 도시 폼페이인가? 하지만 폼페이 근처에 피라미드는 없을 텐데. 나는 당장 SRB로 멈추고 의뢰인에게 이 장소가 어디인지 묻고 싶었지만 이곳에 낯선 환경이 이끌러 탐사를 이어갔다. 이 피라미드의 근처에는 마을이 있다. 이곳에서는 괴로움, 슬픔이 느껴진다. 아마도 이곳에 존재하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다. 이들의 건축물은 저 화산의 폭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이들이 가진 기술은 현대적이다. 다양한 건축 장비와 차량 같은 이동수단들도 보였다. 나는 그들이 고대인이라는 생각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SRB가 종료된 후 나는 내가 본 장소가 어디인지 의뢰인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의뢰인은 서류함을 열고 인공위성이 촬영한 화성의 시도니아 지역 사진을 꺼냈다. 그곳에는 선명한 피라미드와 활화산이 그려져 있었다. 의뢰인은 나를 지구 밖 화성으로 보냈던 것이다. 커튼이는 SRB를 통해 과거 화성에서 번성했던 도시 시도니아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화성인들이 현대의 지구인과 비슷할 정도의 과학기술을 쌓은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다른 이들의 예 실시된 SRB에서도 화성에서 동일한 문명의 형태가 목격되어 화성인들이 실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화성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하여 화산을 통제하는 구조물을 만들어낸 듯 하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화성인들은 거대한 화산의 분화로 종말을 맞이한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미국이 소련의 화성 탐사를 방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힌트는 고대 화성인들의 기술력에 있습니다. 화성인들은 현대의 지구인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미국이 화성 탐사를 통해 확보한 지식과 이후 지속되어 온 미국의 패권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화성에서 발견된 정보를 숨기려는 나사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성에 대한 정보를 나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의혹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맥주 보급. 사진에서 보이는 스피파이어 보조연료 탱크는 헨티 콘스테이블 양조장에 맥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맥주를 운송하기 위해 전투기 중앙 최대 90갤런의 용량을 실을 수 있는 슬리퍼에 장착했다고 하는데요. 영국 공군 조종사들은 D-Day 침공 이후 프랑스 최전방의 보급선에 보급하기 위해 이 개조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18갤런 통은 각 날개의 변형된 주탑 아래에 장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웨스터햄 양주장은 양쪽 날개에도 맥주를 장착했는데요. 높이 4,572m로 비행하여 맥주가 도착했을 때 시원하게 냉장이 됐다고 합니다. 미키마우스 방독면. 선 러버와 디즈니가 승인한 이 미키마우스 방독면은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군이 중국군에 겨자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미국군 화학부대는 일본이 미국에 대한 화학 공격을 가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방독면과 경고문이 민간인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미키마우스 방독면은 4세까지 어린이용 크기였고 어린아이들에게 화학 공격 대피 훈련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종전 후 CIA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731 부대가 풍선과 가미카즈를 이용해 미국 본토에 화학적, 생물학적 공격을 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 당시에는 우습고 멍청해 보였겠지만 사실 합당한 조치였네요. 나치의 UFO. 1945년 5월 8일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했던 독일군은 당시 연합군의 주축을 이루던 미국과 소련, 영국 등에게 나치가 개발했던 장거리 미사일, 제트 엔진, 그리고 원자탄과 같은 신무기 자료들을 고스란히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베를린 부근의 군사연구기지를 접수했던 미군은 한 지하 경납고에서 원반형의 이상한 비행물체를 발견한 후 그 즉시 경납고에 있던 모든 원반형 물체들을 미국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유령부대. 이 사진은 1100명의 제23 특수부대 유령부대의 4명의 멤버입니다. 이 부대는 위장 엔지니어들과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944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럽 전역에 걸쳐 3만여 명 규모의 미육군 2개 부대를 위장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데요. 유령부대는 약 20여 건의 작전에 참여했고 심지어 세탁물을 걸어놓아서 공군 경납과 비행장을 위장해 독일군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상의 가짜 신호와 오디오 주파수를 흘려 독일군에게 혼선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대의 가장 성공한 작전은 포티튜드 작전인데요. 포티튜드 작전을 위해 유령부대는 D-Day 공격 장소에 혼선을 줘서 연합군이 도보 해협을 공격한다고 믿게 했습니다. 이 포티튜드 작전의 성공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스파이 비둘기. 1차 대전 이후 각국에서 비둘기를 이용한 정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멀리 떨어진 목표에 가서 정찰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비둘기를 훈련시키기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2차 세계대전 때도 비둘기 항공 정찰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942년과 1943년 소련군과 연합군 측이 발견한 독일군 트럭에서 버려진 비둘기용 카메라 및 비둘기를 바구니에 넣어 운반하는 셰퍼드를 발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비둘기 정찰에 대한 문헌상의 정보가 적은 편이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군이 1차 대전 이후 비둘기를 훈련시켜 정찰용으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매드잭. 1939년 사진에서 잭 처칠 중령은 스코틀랜드 긴 장검으로 특공대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 군인이었습니다. 이 장교의 별명은 매드잭이었는데 총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검을 들고 나가 지휘해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또한 잭은 검 없이 전투에 나가는 장교는 군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검을 꼭 착용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전쟁에 롱보우를 들고 나가 롱보우로 독일군을 사냥했다고 하는데요. 매드잭은 실제로 전장에서 독일 하사관을 롱보우로 쓰러뜨리며 활솜씨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매드잭은 후에 버마에서 일본군과 싸웠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실망했다고 하는데요. 미군만 아니었으면 10년은 더 전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LA전투. 이 사진은 로스앤젤레스 상공에 불가사의한 물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UFO의 공격일까요? 1942년 2월 23일 일본 잠수함이 에로드 유전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시민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943년 2월 24일 잃어버렸던 미국 소유의 기상열기구가 LA 상공에 나타나게 됐는데 이를 본 시민들과 LA에 주둔하고 있던 제37 해안여단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착각해 기상열기구를 공격하게 됐고
열기구는 추락했습니다. 전투사진이 로스앤젤레스의 타임즈에 실렸을 때 UFO 신봉자들은 가상 열기구가 외계 우주선의 증거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화성의 화석. 2014년 나사의 한 탐사선은 화성 탐사 임무 중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 사진을 캡처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 사진은 붉은 화성 먼지에 묻혀있는 부서진 바위 더미로 확인됐지만 더 자세한 조사 중에 인간의 두개골과 유사한 화석화된 뼈의 형태의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나사 전직 직원들은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성공 이후에 오랫동안 화성에서 비밀 임무가 수행된 곳이 아닌지 추측한다고 합니다. 우주복의 폭발. 1980년 4월 18일 나사의 첫 우주 왕복성 비행을 준비하기 위한 우주복 테스트 중 섬광에 폭발했다고 합니다. 차량 외부 이동장치에 생명 유지 시스템에서 나오는 고압산소 때문에 알루미늄 조절기가 버티지 못해 폭발한 것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우주복이 타버리고 폭발로 인해 녹은 금속은 200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또한 우주복의 내화성 직물도 불길에 휩싸여 타버렸습니다. 한 기술자는 우주복에 있던 금속이 피부에 녹아들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어항. 이탈리아 우주비행사 루카 파르미타노는 2013년 7월 16일 우주 유영을 하던 도중 우주복에 냉각수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주복 헬멧 안에 냉각수가 눈, 귀, 코, 입을 덮고 거의 익사할 정도로 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파르미타노는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고 에어락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쳤던 기억만 존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거의 1.5리터의 물이 우주복 헬멧을 채웠다고 합니다. 신의 눈. 모래시계 성분이 사진에 포착되었을 때 신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별에 핵연료가 방출되면서 이 별은 지구로부터 8,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빛을 분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게 팽창하는 이 고리의 색깔은 항성풍으로 인해 연소된 질소, 수소, 산소를 나타냅니다. 모래시계 성우는 1996년 허블 우주 텔레스코프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이 별의 핵은 질량이 붕괴될 때까지 계속 냉각되고 희미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공허 속으로. 부츠 공허는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공허한 팽창 중 하나입니다. 거의 3억 3천만 광년에 걸쳐 팽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60개의 은하밖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공간이면 보통 2,000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공허의 크기에 대한 관측은 빅뱅만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엄청난 크기의 공허가 별을 파괴하는 외계 문명에 의해 생겨났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종종 달에 착륙할 때 달 착륙선에서 일부러 떨어지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실제로 임무 명령 하에서 수행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나사의 연구에서 귀중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15호 때는 우주 비행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달 지형을 가로지르는 등의 각종 물리 실험을 했었고 아폴로 16호 때는 달과 지구의 운동 차이를 실험하기 위해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심각성으로 인해 실험 도중 우주 비행사 찰스 듀크는 우주복이 찢어져 우주의 진공에 노출이 될 뻔해서 생명을 위협받기도 했었죠. 달에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의 무모한 움직임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만을 가진 달의 산물입니다. 물체는 달에서 무게가 덜 나가지만 여전히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체의 관성, 즉 운동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줄어든 무게와 함께 변화한다기보다는 질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달 위를 걷는 경험은 달 보행자들에게 비현실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은 달 착륙선에서 발을 내려놓는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습기 있는 베이비 파우더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다. 몇 달간의 끊임없는 집중 훈련에도 불구하고 우주비행사들은 중력의 조건뿐만 아니라 우주복에도 적응하기에 어려워합니다. 비록 달에서 이 우주복은 지구에서 훈련받을 때 느꼈던 137kg의 무게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뻣뻣하고 다루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래로 구부리는 것과 같은 많은 규칙적인 동작과 물체를 줍는 것은 단지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착용하는 동안 많은 간단한 작업을 위해 도구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일부러 떨어지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레이터 레오라스트가 시작하는 달 착륙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폴로 16호 달 탐사대의 착륙 준비가 끝나자 사령관 영과 듀크는 착륙선을 도킹 해제했습니다. 영과 듀크는 달 표면으로의 하강을 위해 오리온, 즉 달 착륙선을 준비하는 동안 탐사선을 원형 궤도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탐사선에 조종 가능한 로켓 엔진이 탐사선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한 발진을 준비하는 동안 엔진의 백업 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하여 탐사선이 스스로를 산산조각내는 듯한 심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착륙 결정은 5개의 궤도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으며 그 이후에는 탐사선이 착륙 지점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멀리 표류했을 것입니다. 달 궤도 공전 4시간 30분 후 컨트롤 본부는 영과 듀크에게 착륙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의 결과 예정보다 약 6시간 늦게 달 표면으로의 동력 하강이 시작되었고 영과 듀크는 평소보다 5000m 높은 고도에서 달 표면으로의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약 4000m 고도에서 영은 착륙 지점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탐사선은 협정 세계시 4월 12일 2시 23분에 계획된 착륙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270m 떨어진 케일리 플레인스에 착륙했습니다. 듀크는 9번째가 된 영에 이어 10번째로 달 표면을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폴로 16호는 울퉁불퉁한 달 고지대의 지형과 표면 특징을 조사 및 샘플링한 최초의 과학 탐사였죠. 71시간 14분 동안 듀크와 영은 3번의 달 표면 여행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듀크는 20시간 15분 동안 외계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 장비 및 실험의 설치 및 활성화, 거의 97kg의 암석 및 토양 샘플 수집, 달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장 거친 표면에 대한 월면차의 평가 및 사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때 찰리 듀크와 그의 사령관 존 영은 미넨 올림픽과 같은 해인 1972년에 달에 있었고 이들은 스스로가 문 올림픽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헌하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구와 비교할 때 낮은 달의 중력 덕분에 그들은 우주 유영의 마지막 몇 분 동안 지구 운동 기록을 달성하거나 최고 기록을 세우기를 희망했죠. 단순히 흥미본위로 보였던 이 결정은 당시 겨우 36세였던 그리고 달 위를 걸었던 가장 어린 사람인 듀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높은 점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듀크는 달 표면으로부터 1.2m 위로 자신을 발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동안 몸을 곧게 펴기로 했다는 사실만 빼면 이는 그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취였죠. 그의 우주복은 달에서 22kg의 무게가 나갔는데 이것은 지구의 137kg보다 훨씬 적었지만 상당히 무거웠죠. 이 무게의 절반은 그의 휴대용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있는 배낭이 차지합니다. 그렇게 이 배낭의 손상은 치명적일 수 있죠. 이 무거운 무게로 인하여 배낭은 그의 균형을 완전히 바꾼 채 떨어지게 했고 땅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는 추락과 동시에 배낭의 모든 체중을 싣고 착륙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자마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표현했습니다. 고맙게도 나사의 연구가 기록했듯이 달에서 떨어지는 것은 느리고 우주 비행사가 충돌하기 전에 반응할 시간을 줍니다. 듀크는 오른쪽으로 굴러가서 가능한 충격을 분산시키려고 했으나 굴러가는 동작은 그를 튀게 만들었습니다. 존 영 사령관은 생명유지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의식을 잃은 듀크를 다시 모듈로 옮겨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듀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사령관인 존 영이 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찰리, 그건 아주 똑똑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말했다. 날 일으켜줘, 존. 그리고 정말 조용해졌죠.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후 그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행히도 그의 우주복은 손상을 입지 않고 추락을 견뎠죠. 그의 슈트가 파열되거나 PLSS, 주요 생명 시스템이 부셔졌다면 그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영상은 재밌기도 하지만 달에서의 추락은 실제 위험을 수반하죠. 1969년 7월 첫 달 착륙을 시작으로 나사는 달에 있는 인간의 이동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 내내 나사는 지구 밖 사람들의 움직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달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의 추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자원을 바쳤죠. 과학자들은 우주복의 유연성,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로 핵심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달에 가기 전에 어떤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움직임을 연구함으로써 그리고 달에서의 이동의 실패 등을 통해 나사 과학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달 착륙에 대한 주제는 영상뿐만 아니라 상세한 문서로도 보존되어 진지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아폴로 15호의 데이비드 스콧 사령관에 대한 보고서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판독하고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한 무리의 바위 조각들을 돌면서 그리고 나서 그의 오른발이 작은 움푹 들어간 곳으로 발을 디디고 그는 시작하였습니다. 균형을 잃다 그가 왼발로 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은 작은 바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느슨한 지표면 흙 위에서 계속 미끄러진다. 스캇은 무게중심 아래로 발을 다시 몰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전방 속도를 높인다. 그런 다음 그는 양손을 뻗고 앞으로 넘어져 넘어진다. 왼편에 착지한 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등을 대고 구르다가 TV 카메라의 시야에서 벗어난다. 아폴로 16호 임무에 대한 보고는 추락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훨씬 더 상세했죠. 또한 이들은 느슨한 토양으로 인한 지지대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낙하가 발생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후 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한 측면은 이동성과 에너지가 다른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이들의 발견들 중 하나는 지구와는 달리 건너뛰기와 걷기를 할 때 엄청나게 다른 양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상기한 보고서를 통해 나사는 초기에 또 다른 귀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예컨대 더 느린 낙하로 인해 우주비행사들이 미끄러짐을 교정하거나 추락 시 다시 일어서는 작업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쓰여진 우주비행사들 중 한 명은 찰스 듀크였는데 그는 떨어뜨린 집게를 대신 밟았을 때 집게를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추락이 첫 아폴로 16호에서의 그의 첫 추락이었는데 아마터면 다른 실험을 하지도 못할 뻔했죠. 달에 착륙할 때 우주비행사들은 달 착륙선에서 종종 일부러 떨어지곤 합니다. 영상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실제로 임무 명령하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착지를 잘못할 경우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락 실험 등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주복의 유연성,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로 핵심 장비를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달에 가기 전에 어떤 기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도 달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우주복을 착용한 상태의 움직임을 연구함으로써 이후 달 탐사 및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복을 개량,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지구와 달은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가까워 보이죠. 그러나 지구와 달 사이의 평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리죠. 이렇게 먼 곳에도 인간의 발길이 닿았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과연 나사나 다른 국가에서 언제쯤 다시 달로 사람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제우주정거장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올바르게 묘사되었지만 거대한 구조물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논란 중 하나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종종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왜 UFO가 ISS를 방문하는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국제우주정거장은 이 사실을 은폐하는 걸까요? 어째서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목격된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는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거대 다국적 우주정거장으로 약자는 ISS입니다. 질량 420톤, 길이 108.5m, 폭 72.8m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 크기로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큰 우주 비행체이자 가장 비싼 단일 건축물이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이 참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텐궁 우주정거장을 건설 중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만든 모듈들을 조립해서 정거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곳에 사람과 물자를 보내는 국가기관은 딱 4개뿐인데 나사와 러시아 연방우주국, 유럽우주기구,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죠. 이 우주구조물의 운전운항은 러시아 연방우주국이 맡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프로그레스 화물선의 동력이 주 추진력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국은 1년에 10여 차례 프로그레스의 로켓 엔진을 점화하여 국제우주정거장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동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공 400km 지구 저궤도를 초속 7.5km라는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ISS는 상공 400km, 즉 이론상 대기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마찰로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 한 달에 한 번 러시아 모듈의 로켓 엔진으로 가속하고 있죠. 흔히 110km 이상의 고도에서는 인간이 중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이 무중력 상태라는 식의 이야기가 퍼져 있으나 가장 흔히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고도 110km까지 올라가봤자 지표면 중력 대비 겨우 3% 줄어들며 이는 중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조차 느끼기 힘든 수준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둥둥 떠다니는 이유는 우주인의 관점에서 우주정거장이 지구를 돌면서 만들어내는 원심력과 지구 중력이 서로 상쇄되어 무중력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죠. 만약 궤도 엘리베이터를 통해 우주정거장과 같은 높이에 도달한다면 원심력은 없는데 여전히 90% 정도의 지구 중력은 작용하므로 엘리베이터 안을 아무 무리 없이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ISS는 지구에서 보이는 물체 중에서 세 번째로 밝은데요. 다만 여러 변수에 따라 밝기는 많이 변합니다. 태양, 달 다음으로 밝고 조건만 맞으면 금성보다도 밝아질 수 있죠. 달과 같은 원리로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며 이 때문에 아마추어 천문가라면 한두 번쯤은 보게 되는 물체입니다. 인공위성 중에서 독보적으로 크기 때문에 인공위성 추적 기능이 있는 망원경으로 보면 형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하늘이 쾌청한 동트기 전 또는 해질 무렵 운이 좋으면 매우 빠른 별처럼 지나가는 ISS를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서 ISS를 발견하고 계속 추적하다 보면 희미해지다가 지구의 그림자 안쪽으로 들어가 결국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사는 우주기관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전송할 때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차단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 방송 중 UFO 마니아들이 나사의 조작을 의심하게 한 영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UFO 헌터는 나사의 라이브 스트림에서 10개의 UFO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나사의 라이브를 보는 제프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목격했는데요. 그는 ISS 제프 포스트 주변을 맴도는 10개의 알려지지 않은 물체를 관찰했다고 주장했죠. 제프는 ISS가 남대서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을 때 시각자료의 스크린샷을 마이클이라는 유튜버와 공유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숨겨진 설명을 찾기 위해 지구와 지구 근처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추적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 10개의 알려지지 않은 물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도 수수께끼인 토머스 멘텔 대위 사건이 있습니다. 본명은 토머스 프랜시스 멘텔 주니어인 그는 1948년 1월 7일 오후 3시 켄터키주 고드맨 미 공군기지 근처에 오후 1시 45분경에 나타난 괴이한 물체가 탐지되어 이걸 조사하러 간 미 공군 P-51 4대 중 하나를 몰던 공군 장교였습니다. 한 대는 연료 부족으로 물러났고 하나둘 아군기가 추격을 포기하고 물러난 거랑 달리 멘텔 대위 홀로 추격했다가 오후 3시에
급하게 그 금속 물체가 나를 쫓아온다. 응전하겠다. 라고 급하게 통신을 남기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나중에 대위가 탄 전투기가 추락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미군 측은 멘텔이 금성을 뭔가 모를 물체로 보고 고도 3만 피트까지 추격하면서 실제로 기총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공기 부족으로 기절해 추락해 사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모로 말이 많았는데요. 당시 금성이 고도 1만 5천 피트에서 보였다는 것에 대해 공군에서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괴 비행물체를 추격하였던 동료들은 그 비행물체가 아랫부분은 반구형 형태에 윗부분이 뾰족하게 솟은 하얀 물체라고 자세히 증언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대위가 마지막에 그 금속 물체가 쫓아온다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단순한 공기 부족으로 보인 환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여러모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 공군은 프로젝트 블루북을 실행합니다. 프로젝트 블루북은 미 공군이 1952년 3월부터 1969년 12월 17일까지 연구한 UFO 프로젝트로 블루북이란 프로젝트명은 보고서 내용이 블루북이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는데요. UFO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가? UFO에 대한 과학 연구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ICBM 기지 위에서 UFO가 목격되는 경우가 많아 미 공군은 이 프로젝트를 꼭 하여야 하였으며 수천 건의 UFO 케이스를 연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12,618건이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자연현상이거나 혹은 비행기의 오인식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701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내놓은 공식 설명엔 다음과 같이 결정 내렸습니다. UFO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UFO가 현재 과학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기술 발전이나 원리를 나타낸다는 증거는 없고 UFO가 외계인의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프로젝트 블루북에는 천문학자였던 앨런 하이네크 박사가 과학 컨설턴트로 참여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이네크는 근접 조우라는 개념과 무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은 아직 UFO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는 정부가 물리학에서 우주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을 모으는 한편 미확인 공중현상 또는 UUPS로 언급하기로 결정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최초의 패널을 소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에 의한 잠재적인 데이터 분석의 로드맵은 2023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UFO가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화성 지표면 바로 아래에 사는 진보된 외계 생명체들을 상상해보세요. 이 외계인들은 화성 지표면 바로 아래에 자신들만 사는 것이 지겨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또는 다른 화성 방문객들에게 자신들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우리에게 인사하러 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표면 밖으로 나와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이웃 행성을 대혼돈에 빠지게 하고 인류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외계인이라고 가정한다면 본인들의 기계나 홀로그램을 지표면으로 내보내 문자 메시지나 표식을 남기겠죠. 떠다니는 숟가락과 관, 개, 그리고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외계인 추적자들은 종종 화성 표면에서 지구로 전송된 이미지에서 이상한 구조를 분석하여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 표면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신비한 원의 돌들이 화성의 언덕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고해상도 이미징 과학실험을 목적으로 발사된 화성 정찰 궤도선이 찍은 것인데요. 화성 표면을 찍은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신비한 물체 중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외계인 애호가들은 이 원을 마르시안이라고 부르며 사우스 웨스트 잉글랜드의 스톤헨지 유적에 있는 유명한 원과 비교했습니다. 나레이터 밤이 진행하는 마르시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화성 큐리오시티 탐사선 임무를 수행하는 애슈인 바사바다는 이 큐리오시티 탐사선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전 세계 500명의 과학자들보다 더 행복한 그룹은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동시에 이 마르시안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명백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 수문학과 수석 과학자인 제프리 카젤은 자신의 책 화성
따뜻하고 촉촉한 행성에서 자연 지질학적 활동의 결과로 마르신과 같은 원이 화성에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죠. 카젤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화성의 허목기 패턴의 땅은 아마도 영구 동토층 돌원과 지구의 다른 형태의 정렬된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정목된 돌원은 영구 동토층 혹은 용융이 최소화되는 극한의 환경에서 형성되며 이것만으로도 화성의 과정에 관한 너무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성에서 발견된 이것은 다양한 추측들을 촉발시켰습니다. 예컨대 이것은 외계인에 의해 지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스톤헨지와 비교된 원은 화성을 공전하는 우주선이 보낸 이미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외계인 애호가들은 이 이미지가 외계인의 존재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영구 동토층의 동결과 해동 주기에서 암석을 정렬시키는 자연적인 과정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죠. 이런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돌 무리는 이것이 외계인에 의해 지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이론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에 그러한 돌원이 지구에서도 발생하는 자연 과정의 결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구 동토층의 동결 해동 주기는 퇴적물이 주기적으로 무리에서 이탈하고 뭉치게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바위나 큰 암석이 낮은 경사면에서 원이나 다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죠. 화성에서 발견된 이 원은 정기적으로 특이한 외계인 특징을 정확히 찾아내는 화성 표면으로의 여행이라는 그룹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게시된 비디오에서 자신을 애니그마라고 부르는 외계인 사냥꾼은 다음과 같이 말했죠. 돌로 구성된 이 원은 지구에 있는 것과 끔찍하게 비슷해 보인다. 나는 화성에 이상한 것이 있고 이것은 스톤헨지의 신비한 고대 돌과 소름 끼칠 정도로 매우 닮았다고 말하고 싶다. 스톤헨지를 지은 건축업자들이 화성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지구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을 지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스톤헨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 외계 방문객들이 화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게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닐까? UFO 조사 매뉴얼의 저자인 나이젤 와스는 마르신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스톤헨지와 같은 고대 기념물이 외계인에 의해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의 결단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까지 지구의 고대 피라미드와 유사한 피라미드 구조물이 화성에서 정기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이제 마르신을 시작으로 더욱 다양한 지구 초기 선사시대 구조물이 발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경멸에도 불구하고 스톤헨지와 마르신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외계인 존재 이론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더욱이 마르신의 발견은 과거 외계인들이 태양계를 방문했고 인류 역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의견에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현재 마르신을 스톤헨지와 동일한 것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직 상상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물체의 규모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스톤헨지는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초자연적인 이야기와 오랫동안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 유적이 기원전 3100년경에 지어졌을 때 실제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던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종교의식 등에 사용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주변 지역이나 심지어 선사시대 사람들이 하늘을 감시하는 만남의 장소라고 믿죠. 최근 이 마르신 못지않게 불가사의한 얼룩이 화성 표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통 화성은 붉은 먼지 때문에 표면에서 하늘까지 붉은 색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한 탐사선이 붉은 색조 사이에서 다른 색을 발견했죠. 이 색은 일부 돌에 얇고 부드러운 코팅을 형성하며 다른 돌에는 페인트 같은 얼룩을 남깁니다. 미국 지구물리학연합의 최근 회의에서 코팅에 대한 초기 분석을 발표한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지구화학자 앤 올릴라는 일부 암석들이 마치 마젠타색 아이싱으로 부분적으로 얼어붙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 코팅들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인내라는 명칭을 가진 나사의 탐사선은 오른쪽 가장자리 근처에 보라색 얼룩을 포함한 암석을 포착했는데요. 올릴라와 함께 이것을 연구해온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우주 및 행성 탐사팀장인 니나 란자는 우리가 분석을 계속하면서 기대할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신비한 얼룩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다면 고대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는지 등을 포함하여 화성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팅이 형성된 과정을 추적한 결과 과학자들은 화학 및 광물 구성의 주변 조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오랫동안 변화한 화성 환경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얻었죠. 또한 이들은 화성 생명체에 관한 더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코팅과 유사한 돌, 얼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각을 연구하는 것은 다른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욕 나이아가라 대학교의 환경미생물학자인 카산드라 마노차에 따르면 보라색 화성 코팅은 수억 년 전 한때 고대 호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분화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탐사선 인내는 이 분화구에 착륙했고 그 이후 주위를 배회하고 있죠. 탐사선의 경로를 따라 거의 모든 관측 지점에서 보라색 얼룩이 관측되었습니다. 코팅 자체는 화성에서 새로운 발견은 아니지만 유독 빈번한 보라색 반점은 과학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퍼듀 대학교의 브래들리 가르친스키는 AGU 컨퍼런스에서 코팅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이 컨퍼런스에서 과거 화성 탐사 임무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특별한 보라색 코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사의 연구진들은 탐사선의 슈퍼캠을 사용하여 코팅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탐사선의 슈퍼캠은 암석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약간의 재료를 증발시키고 원소 구성을 알아낼 수 있죠. 초기 분석 결과 코팅에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이 코팅에 수소와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가르친스키는 말했습니다. 수소의 존재는 물이 보라색 얼룩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예컨대 산화철은 비 맞은 자전거에서 형성되는 녹과 비슷한 물질을 말합니다. 연구진의 다음 목표는 분화구에 물이 얼마나 오래 남아있었는지, 더 나아가 해당 분화구를 포함하여 화성의 촉촉한 과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코팅의 존재는 이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스키는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색 얼룩은 약간의 미스터리를 제시합니다. 탐사선 인내의 현재 임무는 호수 퇴적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된 마그마에서 형성된 암석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즉, 탐사선이 채취한 암석이 현재 위치인 분화구 바닥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그리고 물과 언제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연구팀은 몇 개의 샘플만 분석했고, 이들은 이 샘플로부터 화성의 숨겨진 과거를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성의 생명체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이웃 행성 화성은 인간이 가장 많은 탐사선을 쏘아올린 행성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화성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데이터는 일반인이 모두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데요. 오늘은 그 자료들 속에 숨어 있었던 화성 생명체의 흔적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피라미드. 시도니아는 화성의 북반구에 있는 지역으로 높은 고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유명해진 것은 바이킹 1호와 2호가 1976년에 찍은 사진들 때문이었는데요. 이 피라미드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고대의 화성인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시도니아의 피라미드 사진은 나사의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한 양심적인 연구원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는 이 피라미드의 형상이 자연적인 지질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바이킹 카메라의 저해상도 때문에 그것이 피라미드의 형상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사가 시도니아 지역의 사진을 숨긴 이유나 그 후에 이어진 화성 탐사에서 의도적으로 시도니아 지역을 배제하는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피라미드뿐 아니라 시도니아 지역 전체가 인공적인 구조물로 형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그 장소가 고대 화성인들에게 신성한 장소였으며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시도니아의 피라미드가 신성 기하학이라는 고대 지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시도니아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슷한 비율과 기하학적 정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가 화성에서 발견된 외계 문명의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규모 어류 화석. 이 사진은 나사의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 과거 화성에 존재했던 거대한 어류의 화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래의 형상과 닮은 이 존재는 화성의 북반구 전반에 걸쳐 존재했던 바다에서 발견됐는데요. 최근 화성 적도 부근 해안가에서 또 다른 어류 화석이 대규모로 발견되어 많은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성의 고대 기온은 지구와 유사하게 따뜻하고 습했으며 물이 흐르고 호수와 바다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촬영된 화성 표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화성 지형의 경사면에서 자주 발견되는 짙은 줄무늬는 주기적으로 흐르는 물과 온도 변화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화성의 극지방에는 빙하가 존재하는데 낮 시간에는 태양열로 인해 줄어들었다가 밤에는 다시 커지는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화성의 기후 환경을 고려하여 이 화석 생물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외계 생명체가 생김새는 지구의 물고기와 비슷할지 몰라도 지구의 물고기에서는 찾을 수 없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화성 물고기들이 저온과 저압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성은 지구의 1%에 못 미치는 대기압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생물체가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요. 화성의 물고기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두꺼운 지방층을 보유하거나 지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수한 형태의 항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학자들은 화성의 물고기들이 심해의 물고기처럼 발광을 하거나 초음파를 통해 소통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고대 화성 육지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생물종이 심해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갔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체들은 심해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잡식을 하고 적은 식량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의 얼굴. 화성의 얼굴은 화성의 문명을 이룩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대표적인 증거물 중 하나입니다. 시도니아의 피라미드와 가까운 장소에서 발견된 이 고대 유적은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같이 무덤과 파수꾼의 구도로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사진으로는 그 크기를 쉽게 짐작할 수 없지만 화성의 얼굴은 엄청나게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길이가 약 3km, 높이가 약 1km 정도로 길이는 보통의 공항보다 길고 높이는 버즈 두바이보다 높습니다. 화성의 얼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학자들은 화성인의 거대한 조커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화성의 얼굴에 눈과 코, 입, 턱은 한눈에도 분명히 구분되며 특히 눈동자와 입술의 뛰어난 디테일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화성의 얼굴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인간의 얼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기에는 아주 복잡한 형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유적이 화성인들이 인간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인의 뼈. 거인의 뼈는 화성의 메리디안이 평원에서 발견된 특수한 형태의 유기물질입니다. 분석가들이 처음 이 뼈를 발견했을 때는 단순히 이것이 화성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특이한 모양의 암석이라고 여기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몇몇 학자들이 유기물질 분석과 대조를 통해 이것이 거인의 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암석 구조의 형태와 조직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고 그것이 생물학적인 유기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뼈는 화성의 대기와 환경에 부식되고 변형되긴 했지만 원래 인간의 뼈와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뼈의 길이는 약 10m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대 화성에는 인간보다 5배나 큰 거인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뼈의 발견으로 화성에 존재했던 생명체가 실은 지구 역사 곳곳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데요. 거인의 뼈를 발견한 과학자 집단은 이 뼈를 더 자세히 연구하고 화성에 다른 거인의 뼈가 있는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 내미는 여성. 이 동상은 화성 탐사선 패스파인더가 촬영한 사진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이 동상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오른쪽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상의 높이는 약 1.5m로 추정되며 재료는 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동상이 고대 화성에 살았던 문명의 유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상이 지구인과 유사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과 철로 인간의 형상을 빚어낼 수 있는 기술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을 내밀고 있는 포즈에 대한 추측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부터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왔으나 화성의 문화에 대한 극히 적은 정보만을 가진 채로는 그 의미를 해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 발견한 오브젝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롭게 본 오브젝트는 어떤 것이었나요? 물리학자이자 미래학자로 유명한 미치오 카쿠는 2010년 미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블랙홀은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해당 방송이 방영된 후 과학계에서는 미치오 카쿠의 발언을 두고 양편으로 갈라져 열띤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미치오 카쿠는 과연 어떤 의도로 블랙홀이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말한 것일까요? 오늘은 우주의 미스터리 블랙홀과 그에 관한 괴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16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역사의 길이 남을 논문 하나를 세간에 발표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이때까지만 해도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던 하나의 가상현상에 불과했는데요. 과학자들은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우주에서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백조자리를 연구하던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많은 양의 엑스레이를 방출하고 있는 푸른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별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차츰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존재의 주변을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 검은 존재는 마치 욕조의 하수구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푸른별의 가스를 어둠 저편으로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관측된 블랙홀 백조자리 X1이었는데요. 지구에서 6,000광년이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이 발견으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무려 50년 전에 이 현상을 이론적으로 예언한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백조자리 X1이 흡수하고 있던 푸른별은 태양보다 14배나 큰 거대한 질량의 흥성이었는데요. 때문에 과학자들은 발견 당시부터 블랙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블랙홀 중력의 마지막 경계선을 지난 물체는 천문학적으로 압축돼서 길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블랙홀 근처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면 특이점을 지나 빨려 들어가는 물체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블랙홀의 중력이 시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지평선 때문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물체가 빨려 들어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최초의 발견 이후 우리 은하에서만 약 1억 개에 가까운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지금까지 관측된 블랙홀 중 가장 거대한 블랙홀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로 무려 태양의 400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블랙홀에서는 다른 소형 블랙홀에서 볼 수 없는 블랙홀의 그림자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 블랙홀의 그림자는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휘어진 빛이 블랙홀의 테두리에 거대한 빗무리를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블랙홀의 그림자를 통해 블랙홀의 크기와 모양을 파악하고 있지만 소형 블랙홀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통해 그곳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블랙홀로부터 안전할까요? 우리 우주의 대부분은 빛을 반사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갑자기 지구 주변에 블랙홀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구는 순식간에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블랙홀에 가까운 지구는 먼 곳보다 더 큰 힘을 받아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스파게티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와 지성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의 스파게티화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복사열 때문에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물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가장 보수적인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물질은 점점 강해지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원자 단위로 쪼개질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몇 이론가들은 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화이트홀. 블랙홀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홀은 블랙홀이 무엇이든 빨아들이는 것과 달리 무엇이든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화이트홀 이론가들은 블랙홀로 빨려들어간 물질이 배출되는 통로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연구로도 화이트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관측된 적도 없습니다. 2. 블루홀. 블루홀은 케르 블랙홀을 두고 일부 이론가들이 기존의 블랙홀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용어입니다. 케르 블랙홀은 일반적인 블랙홀과 다르게 회전하는 블랙홀로 블랙홀의 중심에 특이점이 아닌 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루홀 이론가들은 이 링이 지금의 우주와 다른 다중우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시간여행.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은 시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블랙홀에 들어가면 시간이 느려지기만 하고 다시 빠져나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그 또한 실증이 없는 가정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블랙홀의 내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미치오 카쿠는 이러한 블랙홀의 미스터리를 평생 연구해온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과 양자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단일이론을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거듭한 끝에 자신의 연구에 촉근이론을 도입했는데요. 촉근이론은 자연의 모든 것이 아주 작은 끈의 진동으로 표현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현상을 이 끈의 움직임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블랙홀이나 웜홀 및 우주의 기타 이상현상 또한 이 끈이 시간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쿠는 촉근 이론을 바탕으로 블랙홀이 다른 차원과 연결된 통로인 웜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총 10개의 차원은 시간이 지나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지금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4개의 차원밖에 남지 않게 된 건데요. 사라진 차원들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쿠가 블랙홀이 웜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그는 블랙홀이 지금은 관측되지 않는 다른 차원으로 물질을 빨아들이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차원에는 과연 어떤 존재가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미치오 카쿠가 신으로 지목한 그 다른 차원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늘도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홀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블랙홀이 어딘가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자들이 비밀 신호를 사용해 서로를 식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의 비밀 신호는 보통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단순한 행동일지라도 피타고라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게 사과를 건넨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독특한 방식의 인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건네진 사과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어 상대방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추종자들은 왜 이런 독특한 인사를 주고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과를 반으로 쪼갤 때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오각형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오각형은 황금비를 만들어내는 구조이며 이 안에 별을 그리면 별이 교차하는 직선마다 황금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별꼴 오각형을 성스러운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인류의 고전시대 건축물에는 이런 황금비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추구한 이론의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황금비가 화성의 자연 지형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시사하는 화성에서 발견된 황금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비는 기원전 300년경에 유클리드가 발견한 이래로 건축과 미술에서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는 수학적 비례입니다. 이 비례는 짧은 부분과 긴 부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숫자로 표현하면 1과 무리수 1.618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이 같은 비례를 통해 별꼴 오각형 그리고 황금 사각형의 반복을 원으로 이은 황금 나선형 같은 개념을 도출하여 인간이 아름답고 편안하게 느끼는 비례를 창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같은 황금비는 인류 문화의 다양한 산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로마 신화의 비너스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에 수많은 예술 작품들에서 황금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황금비가 어떻게 그렇게 미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사의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타고라스 학파의 학자들은 이 황금비가 자연의 균형과 조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이 황금비와 일치하는 형태와 패턴이 광범위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달팽이의 껍질에서 볼 수 있는 나선형 구조,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 사이의 거리, 심지어 인간의 신체 비율까지 황금비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부터 배꼽까지의 길이와 배꼽부터 발끝까지의 길이 사이에서도 1대 1.618이라는 황금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런 신비로운 연관성은 황금비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리가 창조하는 예술과 과학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황금비는 인류의 지성이 발전하기 시작한 기원전 300년경에야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즉 우리 인류 기원이 약 30만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전의 광대한 시간 동안은 황금비라는 자연에 숨겨진 질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콘택트에서는 우주로부터 지구로 전송되는 미지의 무선 신호가 처음에는 단순한 잡음으로 여겨져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 신호가 이진수로 변화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의 메시지임이 밝혀지는데, 이는 수학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다른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생김새, 문화, 언어가 완전히 다른 외계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수학, 특히 황금비와 같은 보편적인 수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선 신호로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행성인 화성의 표면에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가설을 통해 화성에서 발견된 황금비에 대해 더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지도제작국의 지도제작 전문가이자 시스템 분석가인 에롤 토르는 6개월의 기다림 끝에 과학적 원거리 투시 능력자 알렉스 테일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에롤 토르는 화성의 시도니아 쪽에서 발견된 여러 구조물들이 수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흥분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토르니 시도니아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나사의 과학자인 디페트로와 몰리나가 발견하고 이름을 부여한 DNM 피라미드 때문이었습니다. 지형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던 토르는 DNM 피라미드가 단순한 자연 지형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는 바람에 의한 풍화 현상이나 산사태 같은 자연 현상이 이렇게 정밀한 다면체를 형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르는 DNM 피라미드 능선의 비율이 1대 1.6, 즉 황금비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나는 이 마법의 비율에 또 다른 놀라운 측면이 갑자기 떠올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고대의 성스러운 비율을 인체 묘사할 때 적용한 사실이 그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극히 이례적인 가능성을 갑자기 깨달았다. 다빈치의 유명한 인체 그림인 원속의 인간을 DNM 피라미드에 뚜렷한 기하학적 측정값 위에 포개할 경우 양자가 일치할 것이라는 점이다. DNM 피라미드는 외계의 지형 속에 인체의 모습을 찾기 쉽게 기하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와 같은 기하학적 표현은 인간과 가장 닮은 화성의 얼굴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토론의 이러한 주장은 학계와 동료들 사이에서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놀랍기나 하지만 단순한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현상이 단순히 빛과 그림자의 조화에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나사의 건의도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토론은 이런 부정적 반응에 휘둘리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DNM 피라미드의 각 꼭지점이 가리키는 방향을 근거로 과거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문명의 흔적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DNM 피라미드의 각 꼭지점은 수학적 배치에 따라 구축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각형 피라미드의 동북면 꼭지점이 정확히 화성의 얼굴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반하여 토르는 오각형의 북쪽과 동쪽 지점에도 화성의 얼굴에 상응하는 구조물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가설은 후에 리처드 호글런드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지만 토론은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과학자의 정신을 지닌 그는 직접 화성에 가지 않고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하얏트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토론은 알렉스 테일러와 만났습니다. 재계 집필과 강연, 그리고 정부로부터의 원거리 투시 능력 의뢰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알렉스가 토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토론의 원거리 투시 능력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진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토론의 끈질긴 접촉과 제안 내용이 알렉스 자신의 흥미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토론은 알렉스에게 시도니아에 존재했던 화성 문명이 어떤 목적으로 건축물을 배치했는지를 밝혀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렉스가 원격 투시를 진행하는 동안 토론은 의뢰인이자 감독관으로서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차분한 어조로 토론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땅, 여긴 몹시 춥군요. 좌표로 정확하게 옮겨진 것 같습니다. 여긴 화성입니다. 당신이 말했던 거대한 피라미드도 보이는군요. 지구에 존재하는 피라미드보다 훨씬 거대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안이 비어있군요. 이 공간은 집회 같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에 사용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을 따라가면 그렇군요. 도시가 존재합니다. 도시는 이 오각형의 피라미드 북쪽에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집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군요. 그리고 아픕니다.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현재 화성인들에게는 이 질환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화성인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얼굴에 깊은 근심이 나타나는 사람이 병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 도시의 장로인 것 같군요. 이 사람의 내면을 접촉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있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알렉스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인들은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화성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향한 도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 이외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외부인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볼 때 화성 문명에 닥친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우린 아프게도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는 몇백만 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군요. 화성인들은 우리가 지성을 갖추고 그 신호를 알아보기도 전에 대부분 이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에롤 토론이 화성의 표면에서 발견한 화성인들의 구조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연 화성인들은 수학을 이용해서 외계의 생명체와 대화를 시도했던 것일까요? 시도니아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흔적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